이글레드 달려옵니다! 달려옵니다! 19조! 19조 됐잖아! 야 그 형님 개보원님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형님 이거 금가 떴대. 야 이 형이 진짜 나랑 동갑이셔? 개보원님 혹시 벨링 한번 써봐도 되나요? 스트리머 개복언님 T1의 롤 레전드 뱅 모셔봤습니다. 박수.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도대체 차렷. 안녕하세요 형님들. 안녕하세요. 네네네. 완전 금손이잖아. FC 벨링을 뽑았던 손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제 본캐에 핸들 준비했습니다. 본캐를요? 네. 여기에서 직접 한번 까주시면 어떨까. 오. 최선을 다해서 조금 심사숙고해서 벨링엄 하나 더?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말을 좀 편하게 할까요? 왜냐면 또 동갑이고. 그래. 말하는데? 어, 이거 그치?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형. 저 오자마자 그냥 말 놓으려고 그랬는데 솔직히 여기 앞에서 딱 들어왔는데 무서워서. 아 무서워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보면 덩치가 그러니까, 크죠? 그러니까 덩치도 있고 실제로 아, 커 덩치. 뱅은 처음 봤을 때 괜찮았잖아. 저는 인자하셨는데. 어, 그치? 네. 그러니까 사람마다 보는 게 좀 다르네. 난 무서웠어. 저는 솔직히 보고 형님 처음 봤을 때 조금 무서웠어. 나 지금 수박에 생긴 사람이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인어공주 닮았다는 얘기 들어서 별로 위협감은 없어. 네. 나는 그렇게 위협감이 없는 스타일이야. 아, 방금 전에 긴장 싹 풀렸어. 비즈니스 스타일.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본캐부터 한번 살짝 만나보겠습니다. 아. 이제 열쇠를 막 사가지고 상자를 열어가지고 그 금카팩으로 좋은 카드가 뜨면 오케이. 아... 왜 그러세요? 별로예요? 저는 75에서 깠거든요. 그러면은 잠깐만 어쩔 수 없이 이걸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직접 뽑았던 팩을 까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맞아. 이거를 먼저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아. 약간 스토리가 스토리인 만큼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벨링엄가를 얼마나 들여서 뽑은 거죠? 똑같이 10개? 네네네 10개? 오. 10개로 해서 이거 10개면 여러분 하나에 13만 9천 원이니까 30개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400만 원 정도. 자 한번 방송적으로 살리려면 이게 하나하나 까야 되는 게 맞는데 저는 이거 한 번에 까거든요. 오. 왜냐하면 여기서 만약에 8카가 뜨면 운이 안 좋아요. 그럼 무슨 말씀이세요? 유튜브 각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아, 여기서 8카가 나오면 운이 너무 안 좋습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버리면 운이 네네, 안 좋아서 네네. 차라리 여기서는 그냥 운을 없애고 그치. 거기서 가자. 어, 그거 어느 정도 일리 있다. 그러니까 빌드업 열쇠 이거를 깠을 때 좋은 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선 털고 가야 돼서 아, 털어버린다? 진짜 빅 금손이기 때문에 저는 믿어보려고 해요. 편안하게 즐겨주십시오. 여기서 아무것도 안 떠야 됩니다. 8카 뜨면 안 되고 완전히 망해야 돼요. 막 6카 1에서 4강 이런 게 떠야 돼요. 오, 아, 재물이 확실하게 받치는 거야? 네, 이런 것도 한 번씩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다시 보기 당신 거 뒤져봤는데 저 나 많이 실망할 것 같아서 좀. 아, 저희 근데 트위치가 아주 슬프지만 다시 보기가 안 남습니다. 아, 그렇죠. 왜 그렇지? 다시 보기 안 나와요? 없어요. 아, 예. 뭐야? 그러면 자, 한번 오, 안 떴다. 안 떴어. 안 떴어. 안 떴어. 안 떴어. 우선 안 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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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일단은 그리고 이론이 또 하나 있어요. 여기서 깠을 때 자주 나온 친구가 예. 이 빌드업 열쇠에서 금카로 나온다. 나도 벨링엄이 그때 떴었고. 진짜? 응. 여기서 벨링엄 떴는데 그게 떴다고? 응. 가봐 가봐. 그러니까 여기서 떠야 돼. 이건 하나씩 깔까요? 아니 아니 다 가도 돼. 원래 그래. 방송이다 그래. 생각하고 가도 돼. 그러면은 모두 선택해도 돼. 이것만 그러면은 모두 가기고 나머지는 그러면 하나씩 깝시다. 나는 마지막에 상자에서 금카만 나오면 돼. 솔직히 7카 나오면 나 조금 보통 깔 것 같아. 그러니까 7카 나오면 나 너무 슬플 것 같은데 내 자신이. 아 근데 제가 좀 압박감이 있는 게 여러분들은 여기가 어딘지를 모르시겠지만 저 여기 오는데 약간 던전인 줄 알았거든요. 우리 와이프가 뭐라 그랬냐면 볼 때 혹시 갇혔으면 박수 7번 치라고 했거든요. 우선 이거는 그냥 열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 자 여기에 나온 선수들이 금카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그쵸? 얘기해줬습니다. 자 FC 우선 어, 홀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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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홀란드 금카 뜨려고. 홀란드 금카 뜨면 오. 아 진짜 아니 오 홀란드. 뭐야 벨링엄이다. 벨링엄 나왔다. 벨링엄이세요. 잠깐만 저 선수가 금카로 나올 수 있다는 거잖아. 이게 리스트예요 여기. 몰라? 잠깐만 이 선수들이 리스트라고? 무어 작가 클로제 싫어. 나머지 다 좋아. 오케이. 기도! 기도 하긴 해야지 아, 오늘! 기도. 나와줘야 돼! 어, 기도 나왔다. 오, 이거는 금가 나오면 조금 타격이 있을 것 같아. 한 번씩 기도하고 갈까요? 네! 좋습니다. 거리가 되게... 오! 오! 잠깐만 잠깐만! 피룰로? 피룰로! 존나 비싼데 이거 잠깐 피룰로야? 뭐야 피룰로야? 피룰로 1조 넘어! 우와! 와! 피룰로! 진짜 금손이신데.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구피씨님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진짜 중요해졌습니다. 과장님 일어나주세요. 이제 빌드업 열쇠를 깔 건데요. 여기서 7강 나오면 제가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시청자 분들 일어나십시오. 지금 다들 스탠드업! 너 네가 띄운 거 아니지? 새벽 방송이라 아무도 못 받고 다시 보기도 안 남았는데 어떻게 믿어? 어? 아 잠깐만 근데 잠깐만요 자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 마일리지 70 마일리지 아니면 여기서 혹시 금카페 네 개 중에서 하나라도 그렇지 거기서 나오지 거기서 나오지 금카페 그냥 내 눈앞에 보여지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 사실 여러분 예, 예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끝난 게 아니야 끝난 게 아니야 네 개 남았어 네 개 남았어 다시 다시 자 일어나십시오 자 여러분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아까 안 일어나는 사람이 있었어 자 여러분들 일어나서 기다립니다 기다림 자 금카페 하나만 나오면 여러분들 여기서 아마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박수 7번을 쳤고요 이 던전에서 탈출을 하겠다는 의도로 제가 지금 확인했어 맞죠? 박수 7번 쳤죠 지금 자 제가 못 보내드리고요 일단 여기서 선수팩을 개봉해 주시죠 제가 금액을 보고 제가 선택을 하겠습니다 아직 모릅니다 네. 아 피를로를 아까 전에 잠깐만 저 뭐? 어? 실조? 실조? 능력 잘 먹힐까요? 당국이야 왜 이래 아니 뭐야 이 정도면 꼴레를 왜 이래 야 너 아이디 그게 좋아? 아니 이거 칠 거를 왜 비웃어 비웃으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아직 안 나왔어요 나오고 나서 나 비웃으면 나 인정할게 저것도 감사합니다인데 아 의규 배치 쏴야 되거든요 대박이다 오 오 아이 아이 스트라이크 끝났는데 와 놀랬다 아이 여기 어 방금 기분 살짝 좋았어 방금 기분은 좋았어 오케이, 이 기분 계속 느껴보고 싶다 저 집에 가고 싶습니다 와우 아니 근데 이게 열쇠가 최소 3조짜리 아니 그럼 이거 팔려요? 안 팔린다 안 팔릴까지 하면 나 진짜 눈가 돌 것 같은데 오우 여기서 호날두 뽑으세요. 그것만이 당신이 오늘 살 길입니다. 호날두! 그쵸. 근데 진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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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르투갈! 아, 시오츠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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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시오츠코. 근데 1조가 넘나 여러분들? 3,700. 뭔가 3,700 안 같은 느낌이죠. 제가 왜 왔을까요? 왜 왔냐고요? 네. 지금부터 벨링엄을 공개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우와. 오물을 140이야. 와, 야 가속에 무슨 미드필더가 140이 나와.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옆에 계신 이 벨링엄을 가지고 지금까지 전술을 연구해 왔던 전술가. 진짜 기대된다. 제독산, 독산의 제독산 한번 독신이가 한번 직접 벨링엄을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플레이하는 거 보면 약간 포메이션을 달리 좀 해봐도 될까요? 아, 아니 내 게 있네. 네. 어, 근데 이게 진짜 열정이 대단하신 게 제로톱부터 뭐 요즘에 유행하는 4-2-2도 뭐 전부 다 있으시다. 대회용 1144도 있고. 아, 어, 진짜 진심이시구나. 이 정도면 휘어가 내가 볼 때 거의 챔피언도 그냥 찍을 것 같은데? 이 정도 열정이면 최소 슈첼 진짜로. 챔스 2부 정도 되시는구나. 근데 지난 시즌 챔스 지었거든요. 이번 시즌 좀 바빠가지고 그럴 수 있으니까. 오, 챌린저는 찍으시네. 어, 예. 챌린저도 이제 상위 이제 0. 몇 프로더라? 뭐, 진짜 그래요. 좋습니다. 네, 이거를 4123으로 좀 쓰고, 오. 저는 이게 여기로 올려서 써보고 싶어요. 왜냐면 오. 스탯이 너무 좋아서, 최전방에서 뭔가 지휘하는, 실제 레알 같은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한번 써보고 싶거든요. 근데 나는 하나 여기서 약간 부름표를 하나 제시할 수 있는 게, 벨링엄을 제가 그동안 많이 써봤는데, 은근히 중거리 슈팅이 조금 핫하지야. 얘는 완전 달라요. 얘는 그냥 어나더 레벨이라고 보시면 되고 한번 타보세요 아 타볼게요 아, 네 신호를 걸어보세요 아 기동부터가 달라 기동부터가 어렵다 중고차 딜러 느낌이 좀 났는데 뭐 다르다고 하니까 예예 어, 한번 맛을 보시죠 자, 벨링엄 슬슬 이제 움직입니다 오우 오우 야 뭐야 체감이 오 중거리 오 제대로 와 벨링고 와 잃어버리고 어 근데 이게 진짜 우와 진짜 개빠르다 못 따라와요 원래 요즘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퍼터는 오히려 감속이 돼서 잡히거든요? 근데 이게 없는데? 우와 제자리인데? 제자리인데? 올리고 없네 안 뛰었는데?
야, 아, 지린다 진짜. 급여가 200, 근데 당시에 이제 240이었나? 230, 완전 예전이었죠. 20이나 바뀌기 때문에 아마 조금 수정을 하셨고, 지금 보면 뭐 페리시, 지금 이 팀이 되게 재밌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마무리하고 하고요, 우리 여러분들. 오늘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기서 방송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